그장 대표님 오셨을 때요. 예. B 수준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영어 좀 잘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의 사실은 이제 B 수준이 된 사람들이 좀 많아졌잖아요, 이제. B는 좀 많아졌죠. 네, 많아졌고 이제 예. B로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뭐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실제로 이제 뭐 결과론 쪽에 포커스를 맞추든 아니면 뭐 이제 영어를 좋아서 그러든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느낀 사람도 이제 많아졌고 B랑 A랑 차이가 또 많이 나겠죠. 예, 피랑 해는 또 차이가 나. B랑 A랑 이제 또 실전 능력에서 예. 바로바로 발음이 나오는지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라든지. 그 이제 발음뿐만 아니라 이런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제 문장의 구체성이 있어가지고 A가 훨씬 올라가거든요. 왜냐면 B는 회화를 해도 인사 수준과 자기소개에서 다 끝나버리면 자기 말을 안 하고 예. 이제 거의 외부에서 온 소스를 가지고 이제 그렇죠. 그거를 쓰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예. C는 완전히 제로고 B는 영어를 이제 관찰자 입장이고 A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걸리냐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법적 금지 뭐 범죄를 당했다 뭐 그건 좀안 좋은 경우고요 뭐 거기서 물건을 팔아 간단한 거 물건을 샀는데 제가 PSP 중고를 샀어요 중고를 샀는데 가구가 세 분도 안 되는 거야 버튼이 이상해 예 가지고 막 가게 문 닫기 전에 열렬 뛰어가가지고 했는데 문 닫아 문막 닫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물려달라. 한국어로 한건 하나도 없습니다. 일본도 다 얘기했죠. 일본에서. 그래서 하니까 이제 지금 레지가 다 끝났다. 이거 안 되는 거 지금 교환해줘야지. 이거 다시 오시라고. 다시 오기 뭘 다시 와? 내가 내일 귀국하는데. 그래가지고 한참 실망이 돼가지고요. 아니 그럼 또 언제 또 후쿠오카 오시면 그몇달 지나도 우리는 꼭 환불해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. 내가 다 언제 올줄 알고 그런 약속을 하냐고. 나뭐안올 수도 있는데. 그래가지고 막 싸웠어요. 그래서 국가에서 Hello, John speaking. 고음인 것 같은데. Hello, John speaking. 보통 다 끊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영어로 답변하면 거의 끊으시더라고요. 당연한 거 아니에요? 네. 감사하게도. 자, 그래서 이제, 전화 올 데가 없는데 제가 죄송합니다. 죄송하면은. 예. 한참 실랑 내가지고 결국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, 그러면은, 그래가지고, 그럼 사비로라도 환불해주고 가게에서 내가 다시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 설득을 했어요. 레지 다 시키면 안 되냐니까. 우리 체인점 걸어가지고, 이거 시스템 딱, 그 시간 딱 이후되면은 모든 점포가 안 된대. 당연히. 예. 그래가지고, 만다라게인가 봤는데 만다라게 그래가지고 좀 이게 무슨 고객을 위한 거냐 그래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환불해 주시고 내일 가게에서 다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하니까 난감한 표정이 있더니 네. 원래 같으면 안 해준다 해서 보통은 보세요 보통은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뭐 다시 오세요 혹은 안 됩니다 하면은 이래서 갔겠죠 제가 안 가면 계속 따졌습니다 네, 가지고 보세요 말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갔습니까? 말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갔죠. 네, 일본어로 한 거지만 예를 들면, 네. If you are not able to use your cashier machine, you can give me a refund with your money, and then you can get them. From your company tomorrow. Why don't you do that?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하면 훨씬 더 문제 디테일이 이해되십니까? 예, 단순히 인사하는 영어는 인사와 자기소개로는 안 됩니다 이게. 이까지 관심이 안 가는 거죠. 여기까지 관심이 안 가요. 왜? B는 이런 데까지 내 이익이 걸려보지 않았거든요. 그렇죠. 내 이익이 걸려봐야 됩니다. 예, 무려 한 6, 7만 원짜리인데, 6, 7만 원 주고 산 거기 때문에. 가지고 그러니까 네 돈까지 좀 하고 내 가게에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피해를 줘야 되겠냐 If you really think about the benefits for consumers you should do that Why not? 해가지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조건 제시한 게 뭐냐면 요거 정식 영수증 발급 안 해드릴 테니까 수기로 써드릴 테니까 우리 그냥 거래 없었던 걸로 이렇게 처리해 달라. 그래서 영수증을 달라.
고대 금액을 환불해드리고 요구하신 부분은 수기로만 써드리겠다. 기록 자체 삭제하고 싶다. 돈만 주면 나 해주겠다. 그러니까 다 처리하고 그날 받고 무사히 돈 다 받고 환불 다 받고 갔어요. 네, 다음날 이제 배 타고. 네. 그 어때요? 내가 내 얘기 걸리니까 훨씬 더 많은 말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요. 예, 네. 그렇게 또 맞아. 그리고 또 해내고자 하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. 예. 예. 제가 느낀 게 옛날에 저희 회사 직원분 이제 발표 때 확인했을 때 보통 이제 저희가 쓰는 직원분들이 이제 한국 해양대 기관과 나오신 분들 많이 쓰거든요.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배를 타면서 가장 그래도 가혹한 환경에서 이제 그 내연기관을 만져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같은 엔진을 쓰는데 그게 이제 배에 탑재가 되냐 발전소에 탑재가 되냐에 따라서 뭐 이제 해상용이랑 육상용으로 바뀌는 겁니다. 그분들 많이 쓰는데 여태까지 이제 계셨던 분들 중에서 발전소 그 다녀가셨던 분들이 좀 계신데 그분들 중에 제일 기량이 뛰어나셨던 분들은 뭐 정규로 해대에 나오시고 뭐 일기사 직원장하셨던 분이 아니에요. 정말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바닥에서부터 좀 올라오신 분이죠. 그분인데 그분이 어떠냐면은 반드시 좀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시더라고요. 네. 그게 이제 왠지 그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사관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예. 그게 일반 이제 그 병으로 들어와서 하사관으로 진급이 돼가지고 왔다가 주니급 정도 되는 사람으로 보면 돼요, 그 사람이. 아. 예, 이제 일반적으로 그 엔지니어 세계에서 보면 주니급 되는 사람으로 보면 되는데,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항상 보면은 뭔가를 반드시 이제 해내야겠다 생각이 되게 강해요. 그래서 보면은, 예를 들면은 그 현장에서, 사이트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 문제 트러블슈팅을 해줄 때도, 여기 이제 헤드를 나와서 정규 사관으로 해가지고 그 엔진 이제 그렇게 보셨던 분들은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냥 업체한테 넘기기 바빠요. 업체한테 넘기고 현대한테 해내라 이러고 자기는 최대한 좀 책임을 좀 안 지려고 하는 경향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노멀하게 인스트럭션에 나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또 막히는 경우가 많고 이분은 뭔가 산전수전 자격으로 이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도 해당 또 자기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해법을 그리고 이제 착착같이 해내고자 하는 그런 게 되게 강하고 해내고자 하는 거. 네.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아, 해내고자 하는 게 있어요. 자꾸 내서. 네. 아, 이거 필요하죠. 네.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걸까? 네. 결국은 이제 그분이 뭔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뭔가 생긴 그런 근성인 것 같아요. 근데 또 안 좋은 점은 좀 있어요. 네. 남들이랑 이제 전체적으로 또 타협이라든지 친화적으로 좀 가지를 못하고 외골수적으로 가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. 아~ 그 결국은 뭐 일도 잘하고 굉장히 잘하는데 네. 큰 이슈로 사람이 중용이 되지 못해요. 그런 또 반칙이 또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현대 쪽에서도 이 사람이 잘하는 건 아는데 이 사람 뭐 문제 되는 거 있으면 또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무슨 뭐 우리도 안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닌데 네. 물론 그분 얘기 들어보면 저렇게 안 하면 현대에서 움직이질 않는데 액션이 없는 거야. 네. 그러다 맞긴 맞는데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이제 그분이 결국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가장 이제 업무 처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좀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해내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. 아, 네, 그게 강했다는 거 같아요. 그 참 둘 다 필요하지 않은 생각입니다. 네. 세계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그런 다른 사람과의 융화. 조직 관리 그런 뭐 좀 스무스한 면들 스무드 그렇죠. 예, 한국에서 스무드한 부분들 있는데 또 이제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장 대표님도 이제 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좀 강하신 축이 아닌가 싶은데 아, 네, 왜냐하면 장 대표님이 이제 그 컨텐츠로 보면은 이제 특히나 교육 공무원들이랑 얘기하면서 네. 많이 올리잖아요. 네. 또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저 사람들이 또 안 바뀌잖아. 무사한 일이고 또 뭐 이전에 뭐 어디 뭐 그런 거 뭐나 주려고 하겠어. 다 자기들끼리 하려고 하지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외부에서 자극을 좀 강하게 주려는 네. 뭔가 이제 그런 게 좀 있지 않나. 네. 아무 뭐, 또
그 뭐 저도 그런 부분들 많이 부족하긴 한데 이제 때로는 이제 좋은 게 좋다고만은 해결이 안 되는 일들도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. 네. 좋은 게 좋다고 뭐 해가지고는 뭐, 안 움직이죠 상대방이. 네. 아무 뭐 경영자분들은 더 공감하실 겁니다. 이제 어떤 직원이나 근로자들 대해서 무조건 당근 책으로만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동의하시죠? 절대 안 돼요. 네. 네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이었습니다. 이제 그 경영하시는 분들도 이제 또 당근과 채찍이 필요할 거고 뭐 밑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밑에 이제 피용자들도 때로는 이제 단기업에서 때로는 이제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채찍을 들여야 될 때가 가끔은 있다고 생각하고요. 사실 뭐 지금 한국이 벌어진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?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나니까 비정규직 쪽 40-50% 가까운 분들은 아직 다 털렸잖아요 지금. 완전 물론 이제 뭐 사용자의 맞설을 생각하면은 그 귀족 노조를 생각하시는데 한국의 노조 결성률은 지금 10%도 안 됩니다. 5%, 10%도 안 돼. 5%도 안 되고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분들 자체가 또 아주 일부 분들이 이제 좀 과격하게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노동조합 사람들이 또 본인도 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이성적인 합리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. 근데 네. 이제 뭘까 또 자기들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부러 더 가열차게 하잖아. 왜냐면 자기들이 뭔가 자기들도 안 움직이면 아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.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. 네. 근데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면은 얘기를 해보면은 남들 그렇게 뭐 아주 막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. 또 옛날에 또 실제로 현대중공업에서 그 노동운동을 좀 크게 하셨던 권양목 씨인가 그분이 계세요. 사실 이제 그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좀 다 알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분도 굉장히 좀 나름 원로 기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인데 돌아가셨죠 물론.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분이랑 현대중공업 옛날 계실 때부터 오랫동안 아셨습니다. 그분 생각이 기본적으로 임원들보다 또 회화돼요. 네. 네, 이제 한무지고 폐허한 사람이고. 아. 근데 현대중공업이 옛날에 뭐 완전 맨날 사람 죽어나가던 무슨 그런 현장이었으니까. 네. 이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옛날에 현대중공업 80년대 그때 한창 막 파업하고 네. 가격 시위하러 갈 때 이분이 상당히 주동적인 역할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이분도 현대중공업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저기 뭐야 민주노총인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나름대로 원로 기업으로 해가지고. 고문 잡력 비슷하게 또 일을 하시고 고문 비슷하게 또 하셨죠 오랫동안. 그리고 이제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랑 또 오랫동안 이제 알고 지내셨는데 그분이랑 같이 얘기해보면 사람이 상당히 폐허하대요. 대개 임원들보다 더 폐허하대요. 네. 생각하는 거는.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. 그 좀 노조에 계신 분들도 이제 재벌 뭐 귀족 노조가 다 나쁜 건 아닌가 하고 참 훌륭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대다수 비정규 근로자는 노조 자체가 없습니다. 아무런 연대와 구심점 조직 자체가 없습니다. 지금 실제로는 네. 노조가 이제 없죠. 대부분 네. 다 노조가 없고 그리고 아무런 단체가 행동력이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보수적인 영향이 강해가지고 네. 대부분 사람들이 또 노조 결성한다고 싫어해요. 노동자들 네. 자신들도 네. 노조까지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네. 그리고 뭐 이미 또 이제 귀족 노조가 노조라는 어떤 이미지도 좀 배려놓은 부분도 있고 또 언론에서나 또 더욱더 나쁘게 호도하는 부분도 있는데다가 지금 사실상 밑바닥 비정규에 계신 분들은 시간당 7,430원 될까요? 안 될걸요. 예. 네. 그렇죠. 이제 네. 그거대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. 7,430원 받으면 그거 되게 좋은 겁니다. 지금 좀 많이들 고분들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학생분들 같은 경우. 아, 어디나 가면은 7,430원 주는 줄 알고 계신데 아닙니다. 네. 우리 근로시간 자체가 제대로 찍혀 나오지도 않는데 그 제대로 찍혀 나오는데 공장뿐이에요. 공장 딱딱딱딱딱 시간대로 주는데 근데 일반적인 고용 딱 되면은 근로시간 자체가 애매하잖아. 그 다음에 실시간 장부 들어가는 거 하고 내가 실제 이렇게 뭐 계시면 퇴근 못하고 이런 거 뭐 그 다음에 뭐 잠들 좀 하고 뭐 그냥 뭐 주말에 나온 거 이런 거 안 쳐주거든요. 그러니까 안 올라가요. 그런 거 같아. 네. 보면은 근로 시간 자체가 이제 길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. 아무래도 시스템 쪽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뭐
언어도 사용돼도 문제가 있고. 예. 근로자들도 아직까지 좀 이제 문제가 있고.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여기 딱 적혀가지고 5시면 다 갈등이 나거든요. 예. 생산성은 더 높아. 예. 그렇죠. 일도 완성도도 높고. 예. 해내고. 예. 약속 잘 지키고. 예. 우리나라는 뭐 일도 많이 하고 맨날 뭐 야.